다시 이원정 세터 따라갑니다. 가운데 파고드는 레이나 성공입니다. 레이나 선수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브 후에 공격 전환하는 그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다시 이원정의 선택. 오른쪽 성공입니다. 레이나 득점. 빠릅니다. 지금 네. 레이나 선수도 뭐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다 때려낼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김연경을 향합니다. 이원정의 연결. 레이나! 네, 성공입니다. 아, 공격의 파괴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잘 때린 공격이고 네. 지금도 이원정 선수의 토스가 자, 수비하는 김연경. 공격의 레이나! 직선입니다. 네. 자, 왼쪽 넘어옵니다. 타케미 막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 레이나의 블로킹. 네, 하이볼이잖아요. 예. 하이볼 성공률을 높여야 돼요. 예. 노란 염해선 오른쪽 블로킹. 레이나. 자, 오늘 홍국생명의 블로킹이 좋습니다. 아, 지금은 제대로 네. 걸립니다. 1대1 블로킹 성공시키는 레이나. 다시 레이나 준비. 스파이크! 흥국생명 세포인트. 자, 레이나 선수도 탄력이 좋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을 때리는 그 스윙이 약간 좀 찍어 때리는 스윙이어서. 자, 이소영과 김연경의 디펜스 대결. 레이나의 백어택! 성공입니다. 흥국생명이 이게 좋네요. 그러니까 디그 이후에 반격이 굉장히 좀 좋은 흥국생명이고 여기 네. 전위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후위 공격이 들어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백어택 준비하는 선수가 3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소비됐습니다. 반격의 레이나 성공입니다. 10대 9. 자, 이제는 속공을 많이 주고 이동 공격을 주는 게 다 보여요. 예. 보이다 보니까. 네트 앞에서 레이나의 공격 성공입니다. 아, 네. 레이나. 자, 오늘 레이나 선수가 오히려 옐레나 선수보다 아, 득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연경 다음 레이나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김연경 선수는 맨날 잘하잖아요. 예. 왼쪽 블록킹. 아. 몬스터 블락의 레이나. 자, 레이나 선수가 이제는